보스터버 쿠탭 전세계에 계신 와디의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아 겨울이에요 겨울. 이 춥습니다.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나갔던 게 억지 같은데. 추워요. 아우 그래서 우리 항상 저를 서포트해 주시는 아트웍에서 이렇게 멋있는 패키지를 보내주셨습니다. 12분의 9라고 쓰여져 있네요. 감사합니다. 12명에게 준 아트웍은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굉장히 젊은 브랜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유비라고 하는 모델 고등학생 간지대회 우승자죠. 그분이랑 같이 콜라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예쁘네. 우와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트웍 FNF 와디님 안녕하세요 유비입니다. 이번에 아트워크 브랜드와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멋있는 스니커 문화와 유튜브 콘텐츠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겠습니다.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입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완전 이쁜데요? 이 가운데 이 캐릭터가 굉장히 두껍게 단단하고 이 뒤에는 또 아트워크라고 이렇게 글자로 쓴 것처럼 프린팅이 되어져 있다. 드디어 후드의 계절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신발은 언디핏 덩크 대 에어포스 1에서 에어포스 1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여러가지 시리즈로들로 나와주고 있는데 요거는 언디핏 공홈에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은 제품인데 저는 그냥 무지성으로 샀습니다. 사이즈 남았다! 이렇게 구매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요 제품이 언디핏에서 이제 나이키 에어포스 1과 덩크를 계속 벌서스를 붙이면서 덩크 대 에어포스 1, 덩크 대 에어포스 1 그러면서 점점점 더 에어포스 1의 예쁜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디핏은 나이키한테 굉장히 중요한 키스토어예요. 언디핏에서 보여지는 그런 문화들이라든지 스니커의 전개가 사실 나이키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먼저 잘 보여주는 스토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스토어로는 거의 언디핏이 가장 최전방에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키스도 있고 보데가도 있고 슈프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디핏이 가장 스니커에 친하게 가깝게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언디핏에서 내놓은 에어포스 1 제품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렇게 변색이 된 것 같은 아웃솔과 미드솔입니다. 이게 완창으로 되어 있고 아웃솔과 미드솔이 하나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만 이렇게 보면 카시나 덩크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겨자색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볼 수 있는데 이 신발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다? 바로 이 가죽 부분이 악어 가죽 패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가장 예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어폴스 1 중에서는 요 뒤에 자수가 박혀있는 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구매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이즈 남았다 옛날에 그냥 아울렛에서도 판매되지 않았던 제이지 포스 로카펠라 포스도 지금은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고 있는 거 보면 요 뒤에 이렇게 뭐가 박힌 것이 사람들의 인식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트하기 좋은 제품이다, 히트하기 좋은 제품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신기한 것은 토박스 부분이 캔버스 재질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도 가죽이 아니라 캔버스로 되어 있어서 통풍이 굉장히 잘 될 것 같다라는 거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여기에 그래서 중간에 요 파츠는 겨자색의 캔버스 재질이다. 안쪽은 물론 가죽이고 나이키 스우시가 캔버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캔버스 재질이 하얀색이면 어땠을까? 그게 좀 더 예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만 어쨌든 뭐 제가 디자이너는 아니니까. 여기 뒤에 보시면은 나이키 에어라고 쓰여져 있고 에나멜
에나멜 재질입니다. 반딱반딱 거리는 에나멜 재질로 양쪽 끝에 뒤꿈치에 나이케어라고 들어가 있고요. 여분끈은 흰색이 들어있고 기본끈은 파란색, 청색이 묶여져 있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혓바닥에는 언디핏의 로고가 박음질이 되어져 있고 올드스쿨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혓바닥에 스펀지를 그대로 노출을 해주었습니다. 인솔에는 역시 겨자색으로 덩크 vs 에어포스 1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그 사이에 언디핏의 로고가 들어가 있죠. 이 언디핏의 로고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기가 많았는데 한때 붐을 잃었다가 딱 사라질 것 같았으나 굉장히 오랫동안 스테디하게 판매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로고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덩크 대 포스 이렇게 계속 컨셉을 잡으면서 나이키 에어포스 1을 나이키가 굉장히 신경을 좀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주자로 달리고 있는 언디핏에서 계속 내놓는 이 모델들이 사실은 매니아들에게 그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이키가 어떤 결과를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품 거의 정가에서 1치킨도 붙지 않은 그런 가격으로 여러분 구매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언디핏이 계속해서 포스를 밀고 있다라는 게 좀 지켜볼 만한 사실이고 특히 이 악어 가죽 패턴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마음에는 쏙 든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 그리고 와디 신발장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